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국의 그 오프라인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한 좋은 예를 갖고 왔어요. 이게 미국 박스오피스 지금 수치인데, 요거 한번 보세요. 충격적입니다. 자, 여기는 2019년이고 이거는 2018년이에요. 자, 비교를 해보세요. 요 시기는 여기인데, 여기는 제가 안 갖고 왔어요. 왜냐면은 이거는 완전히 그냥 아무도 안 본다는 거예요, 이거. 그런데 이게 지금 극장이거든요. 극장이 이 정도면은 뭐 놀이공원 다 지금 닫았잖아요. 이런 오프라인에서 행해지는 엔터테인먼트가 완전히 지금 무너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뭐 뉴스에서는 뭐 지금 뭐 락다운이다, 펄로우를 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데, 실제로 이것만 봐도 확실히 체감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좀 보시고, 아, 진짜 심각하구나, 이런 거를 조금 좀 느껴보시라고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